이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감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의 검찰개혁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가져오고 준비하기까지에는 저도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한 점들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준비하면서 이 정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하면서도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오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29살 청년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 이 문제들을 그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편은 딱 말 그대로예요. 문재인의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중점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중점으로 다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우리 크롱이 친구나 이제 처음 온 예성인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문재인의 검찰개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고, 이 밑에 수정이 안 됐네. 문재인의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요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밑에가 좀 수정본이 안으로 딴 거 들어왔네. 아무튼 자,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의 거의 첫 시작 부분은 거의 김대중 정부 때 첫 공론화가 되었기 때문에 잠시 시간을 돌려서 김대중 정부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뉴스가 그 당시 내용입니다. 90년대 자료의 뉴스예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검찰이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야지만 나라가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봤을 때 어떤 것을 그러면은 개혁하고자 했던 건지를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냐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김대중 정부 당시를 기록했던 5년 검찰 백서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그리고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추진과 특검, 지금은 특검이라는 말이 뭐 입에 자동으로 붙지만 특검제도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혁 지시를 내려요. 어떻게? 흔들림 없이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검찰이 사실 부정부패나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그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럼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검찰이 직접적으로 그 아픔을 감수하고 스스로 비리를 척결해야지만 그 검찰개혁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검찰 자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검찰에 맡긴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이 이제 나중에 이 1980년대 봄날의 들꽃이라고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의 뭔가 그런 정치 보복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었냐면 일가 친척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김대중 대통령의 집을 2,300명의 경찰이 포위해서 그 일대에는 사람이 살 수도 없었고 누구도 찾아올 수 없었다. 누구든 한번 찾아왔다가 경찰이나 정보부에 끌려가서 경을 친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 그럼 그런 김대중이 만약에 대통령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워낙 당한 게 많기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김대중이 가만두겠느냐 하는 말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 못 당해내겠더라. 그래서 반드시 김대중이 그렇게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좀 생각해달라. 후자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기독교 신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자기 제자에게 자기 잘못한 자를 7번까지 용서할 것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는 7번에 70번까지 용서라는 얘기를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막
납치를 돼가지고 당해가지고 오른쪽 팔목 왼쪽 팔목에 발목에다가 묶여가지고 그 3, 40kg 물체가 매달려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나 했을 때 극적으로 구출을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지금 제가 요 내용을 자료를 다시 정리하면서도 지금으로서는 좀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전대미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정치적 수사에 많이 시달렸던 사람인데 반대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옥중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나를 깔아뭉개려 했던 사람들, 무모하게 법정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들. 이 보복에 대해서 만일 김대중이가 용서한다면 이것은 김대중의 대로서 나로부터 정치 보복을 끊는 단호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에게 가해했던 모든 자들을 전적으로 용서하고 불문에 붙이겠다고 전 세계와 국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섭니다. 이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정권은 학연지연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 문제를 깨끗이 할 것이고 권력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 8월 18일 서거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정치적 보복 수사를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보복 수사의 대를 끊으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꼽자면은 이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 즉, 검찰이 정치적 정권에 따라서 계속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 대를 내가 끊겠다. 정치 보복의 대를 끊겠다. 그래서 검찰에 어떠한 요청권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자주적 독립과 그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 검찰이 정권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대신에 그 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그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를 척결해야지만 그걸 검찰 스스로가 감내를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검찰 개혁의 중점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엔 또 어떤 분이 있었냐? 모두가 잘 아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말 그대로 김대중의 의지를 이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분에서 막히는 구간이 하나가 발생이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는데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치보복의 대를 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검찰은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국 평검사들의 대화. 여기서 나온 그 멘트가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의 그 검찰개혁에서 멘트가 뭐냐면 이쯤 가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멘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동부청장에게 전화했었던 대선 전에 전화했었던 걸 가지고 이 검사들과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훼손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검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정을 하고 왔다의 분위기로 거의 이어졌었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개혁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할 건데 당신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뭐 논할 수 있냐라는 분위기를 이미 잡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 가면은 막 하자는 거지요. 이리 되면은 양보 없는 토론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이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검찰개혁에 똑같이 검찰개혁에 대한 반항이 엄청나게 반발이 컸습니다. 왜 검찰개혁에 대한. 그래서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내 목을 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반응이 컸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랑 다르게 그 검찰이 자주적으로 이거를 개혁하기에는 뭔가 부족 스스로 중립을 지키지 않는 면들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검사들이랑 만났는데 어떤 점들을 느꼈냐면은 그 당시에 검찰 반발에 대한 문재인 전 정부 운명에 따르면은 목불인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다. 이 자주적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고 그렇게 좀 개혁을 잘 셀프 개혁을 하길 바랬는데 검사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왜냐?
그 검찰개혁 당시에는요, 사실은 개혁안을 들고 온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검찰개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검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개혁안을 들고 온 검사가 한 명도 없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은 훗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훗날 이게 어떤 사건까지 벌어지게 됐냐면, 모두가 아시는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하는, 지금의 일베 사이트에서도 한동안 많이 있었던 그 시계 사건에 검찰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조사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는 아예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럼 이 시계 이야기가 어디서 나올까? 사실 그때 이 이인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부장검사인가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추후에 이제 스트레이트에서 해외에서 만나가지고 인터뷰 취재를 합니다. 그 시계가 제대로 된 그게 맞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입열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다. 대신에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입설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국정원 개입설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내용, 시계에 대해 관련된 내용에 국정원 측에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국정원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수사를 맡고 있었던 이인규 사람, 이 사람은 추후에 증거 불충분으로 내용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마치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 불리우는 이 시계 사건 이후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13일 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국민장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방문을 했을 때 이 장면은 꽤 유명해서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백원우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정치 보복으로 인한 살인에 이른 정치 살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죄하십시오. 라는 유명한 영상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자, 뭐, 이거는 훗날의 여담이지만 그 이야기를 했었던, 사과라고 이야기했던 백원우 전 의원은, 기소를 당해서 벌금형이 이제 약식 기소가 됐다가 추후에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유서를 한 장 남겼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고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달라. 오래된 생각이다라는 유서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 민주주의에 가장 앞장섰던 김대중 대통령 비슷한 면모가들이 저는 보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수사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79번 용서해야 된다는 예수의 말을 나는 그대로 이행하고 싶다는 김대중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어렵고 그러면 이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부터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지금 전 대통령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이 아수라장 같은 이 울분과 분노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례식장에서 가장 최측근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은 예의를 제일 열심히 잘 갖추고 정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가장 컸을 사람인데 그래도 조문하러 온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수라장을 가장 잘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눈에 띄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썼던 글이 바로 2011년에 문재인과 김인혜 교수가 작성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여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상정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이 모든 하나하나를 의제화하고 제도화하려 했습니다. 물론 하지만 전반적으로 성과보다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서 이 책을 10번 10독했다고 이야기했던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 이 책을 노무현 대통령 영전에 바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졌으나 제대로 이루지 못함을 탄식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훗날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쭉 지켜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크게 느낀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현대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냐. 시간이 흘러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백만 명이 촛불 시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탄핵이라는 사상 최초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문재인 대통령은 5천 명이 넘는 국민 메시지와 함께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시기가 왜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었냐. 검찰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그 강렬히 사람들이 열망했던 시기입니다. 그 이때 당시에는 이제 검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여론조사했을 때 89.8%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을 이루면서 이제 사법농단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가장 강렬했었죠. 사실 이 89.8%라는 수치는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강성 지지층 20, 30%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수치에 가까운데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치가 났다고 엄청난 아마 의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 야, 그럼 저 90%가 진짜 맞는 숫자냐? 어디 여론조사 기관을 봐도 그때 당시 90%에 가까운 숫자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갈수록 조금씩 지나면서 좀 더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요. 자, 아무튼 검찰 여야 수사가 공정한가? 불공정하다. 63.7%. 그리고 그냥 수사 자체는 공정한가? 여야를 떠나서 그것도 60% 이상이 불공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열망을 얼마나 뜨겁게 볼 수 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답변하는 순간 305만 명이 동시 시청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에 이에 대해 완전 이를 악물고 나오셨던 모습들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비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의지를 오히려 좀 더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대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가? 아무래도 검찰 수사의 외부 영향 요인 중에 정권에 따라서 이게 갈리는 게 많고 뭐 국회 여론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외부 수사 개입과 전관 예우, 기소권 독점, 불공정 인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볼 수가 있었고 그런 방향성을 어디로 가야 되냐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 권한을 축소해서 기소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비리 전담기구 설치해야 된다. 인사권을 독립해야 한다.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맞춰지기 시작하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근데 무엇이 달랐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셀프개혁을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검찰 스스로 아픔을 스스로 척결하고 비리를 척결하고 잘라내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과정을 지켜본 노무현 대통령은, 아, 이 검사들의 셀프 개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더라. 검사들이 개혁안을 가져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검사스럽다라는 말, 이쯤이면 막 나가는 거지요, 라면서, 이거를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제도적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엔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봤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셀프 개혁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셀프 사법 개혁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추진을 했던 사법 개혁은 도대체 무언가? 앞에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었고, 그 앞에 선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법 개혁을 이루었던 대통령들을 뜻을 받아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공수처 설치와 검찰 조직 개혁, 그리고 인사권을 통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후임 대법원장을 인선을 통한 사법부 개혁, 그리고 5대 중대 부패 범죄 등 양형 대폭 강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사람인데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의 내부구조를 잘 알고 그걸 잘 이끌어나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다시 검찰을 앉혀야만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검찰을 개혁해야 하려면 싹 다 갈아치워 엎어야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검찰개혁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단 말이지. 그럼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검찰 임무를 요직에 앉힐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문제였냐, 심지어 차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던 게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다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회의를 통해서 그 당시 차기 검찰 후보군 8명을 추려서 이거를 회의를 통해 4명으로 압축됩니다. 그 당시에 추천됐던 유력한 인사들이 뭐 봉옥이라든가 뭐 김오수, 뭐 윤석열,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었죠. 조희진, 황철규. 그런데 이 후보자를 4명으로 압축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거는, 이제 임명됐던 거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올라갔었죠. 후보자 8군 중에서 압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하고 결국 해임 안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 그러나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땠냐. 실제로는 이 검찰개혁의 기대감 윤 총장 후보가 잘해낼 것이 59.3%였습니다. 59.3%고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75% 정도까지 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조국이었는데, 그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조국은 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죠. 검찰총장 시절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후보에 추천했던 사람이 누구고, 그 민정수석이 반대를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강력하게 피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민정수석과 대통령 사이에서 이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임명에 대한 강행에 대한 바람을 불어넣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이야기는 추후에 그 다음 조국 장관 다음에 추미애 장관까지 이뤄지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나와서 이야기했었던 게, 물러나달라고 대통령이 요청했었던 것 중에 큰 이유가 4월에 치를 재보궐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 번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민정수석보다 위고 대통령보다 아래면서 법무부 장관보다 위인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당내 민주당 재보궐선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해서 밀어줬던 사람이 누군가, 저는 그 사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 각 시각이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누구라고 저는 이야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민정수석보다 위고 법무부 장관보다 위면서 대통령의 아래인 사람,
그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걸어온 길들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왜 그럼 윤석열 총장이 그런 그 인지도나 후임이나 이런 거 임명에 대해서 높을 수밖에 없었냐, 여론이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불법 대선 자금부터 해가지고 현대차, 대검찰청, 중앙수사 특수검 다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고 이재용 삼성 회장을 구속하는 등, 그 당시 부회장을 구속하는 등 당시 적폐청산에 대한 뭔가 그런 특수통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통에 대한 문제, 이게 아마 이제 참여연대에서 5년간의 문재인 검찰 백서에 대해서 작성했을 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당시에도 보면은 적폐수사와 특수통 약진, 이 부분이 첫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 그 당시에는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냐면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사법농단, 즉 탄핵으로 이뤄진 정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법개혁이 89.8% 이례 없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높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그때 당시에 검찰 사법부의 분위기가 강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많았고 사법 아웃이라는 피켓이 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았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정부가 잡아왔는데 공수처 설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검경의 수사권 분리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냐고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화두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살을 내주더라도 무언가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만 지키려면 무엇을 지킬 거냐? 특수통을 지켜내자. 라는 이야기들이 내부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양보들은 거의 다 어쩔 수 없이 하되 특수통을 지켜내면서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통 전진 배치, 그래서 오히려 검사들의 권한은 축소가 됐는데 이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런 적폐청산 이런 수사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 특수통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 어떠한 약간 문제 제기라든가 의심할 그런 구도 자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특수통은 커졌습니다. 검찰 자체는 권한이 약해졌지만 특수통 자체는 커지면서 인원이 거의 몇 배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그 커진 특수통이 바로 그 다음에 진행했었던 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조사에 대한 시작이 된 게 바로 그 특수통입니다. 커진 특수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에 대한 일단락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게 없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검수완박이 무엇인가? 검찰에 대한 수사권은 완전 박탈인데 검수완박은 우리 친구들이 한 번씩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검수완박, 이게 대체 뭔가? 이걸 왜 도대체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 수사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많길래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수사권, 한국, 지수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 수사길력, 경찰보다 우월적 효력 인정, 검찰 영주청구청 헌법 규정, 수사 종결권, 기소 독점주의, 편의주의, 공소취소권을 모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소 기소 권한을 분리하려고 했었던 게 검수완박입니다. 너무 독점체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리하려고 했는가? 경찰의 수사권과 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여가지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 외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추가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싸움이 굉장히 그 당시 오래됐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보기 편하냐면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사, 지휘, 종결, 기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일부 범죄만 원래는 마음껏 수사하고 마음껏 기소가 전부 다 가능했습니다.
수사 지휘 종결 기소 다 가능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일부 수사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 기소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검찰 선진화를 이루어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검찰 선진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영국은 왜 이렇게 적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미국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힘이 너무 막강해지면 그거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가장 견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내려놓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미영의 선진체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선진화에 대한 발돋움을 따라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요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작다. 마약 수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작다 하면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중요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요. 저도 이 당시에 이게 어떤 정도의 의미 여파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얼마 전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킨 겁니다. 이게 그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 이거를 근데 이 거의 몇 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입법하고 제도화한 거를 이렇게 한 방에 돌릴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문정부에서도 이걸 잘 해놨기 때문에 막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거를 해석에 대해서 결국에 문제가 불거져서 법제처 해석에 달렸는데 법제처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해석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간 싸워왔었던 이 검찰 선진화 체제를 만들어가려 했었던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얘기했던 사람이 싸우던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라는 걸 전 몰랐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사실 어떠한 노력도 개혁도 안 한 게 아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굉장히 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그에 대한 원망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검경수사권 조리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다음에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죠. 바로 공수처입니다. 그것만 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공수처. 공수처는 뭐냐?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이 정치 권력화 방지를 위한 견제기관을 만들겠다.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나 이런 정권의 비리나 이 검사들에 대한 이 기소 수사 기소할 수 있는 견제기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관들을 날뛰는 걸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공수처 설치인데요. 이 공수처 설치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바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에 이 대선 후보 조항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수처 우선 수사에 대한 독소 조항을 삭제시키고 문제가 계속되면 공수처를 폐지를 하겠다. 이 당시에 공수처의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검사 체제에 대한 균열을 냈다라는 평가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한쪽으로는 기대가 컸었던 그런 역할이라는 견제기관으로서의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뭐였냐. 공수처도 사실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인력도 부족한 것이 있었고 수사 결과에 대한 미흡 비판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전 공수처 부장검사 이야기에 따르면 검찰은 그 수사 기소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반대로 검찰이 언론과 짜고 공수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검찰식대로 수사를 못하냐. 아마 이 내부에서 제가 봤을 때 추정했을 때는 그 민주주의의 체계를 지키면서 그걸 지키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서 검사의 수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진행하는 거에서 이 갈등들이 오가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력 또한 공수처 인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얼마나 더 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검찰 3개 부서를 합친 것보다 적다. 공직자의 뇌물을 수사할 수 있지만 또한 중기업의 배임 행령을 수사할 수 없는 권한도 제한적이다. 공수처는 법조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면서 굉장히 그 안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에 공수처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김인혜 교수님, 사진이 이렇게 나왔네. 죄송합니다. 김인혜 교수님 같은 경우에 얘기했던 게 이 참여정부의 공수처 안은 수사권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공수처는 기소권까지 함께 가져간다. 굉장히 미미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직면하고 그거에 수습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 그러기에도 모자란데 어느덧 벌써 시간은 흘러버립니다. 2024년이 되면 공수처장에 대한 임기가 3년의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인데요. 이번 2023년도까지입니다. 24년이 되면 내려놔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에 대한 개혁을 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장에 있었던 임기 3년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윤석열 개혁편에 서지 않겠다. 그러므로 임기 3년이 마치면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공수처장의 자리가 비죠. 공수처장의 자리를 누가 채워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3년의 임기를.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그 밑에 그 적은 인원으로서 진행하기 힘들었었던 게 있지만 검사 같은 경우에 그 밑에 공수처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기를 거의 6년, 9년, 최대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검사 정권이 검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에 그 검사들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를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할까? 아니, 오히려 더 특수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검사 권력기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많이 됐으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당시 사법개혁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와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문재인 정부의 사법공약 이행률을 53.2%라고 평가하는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게 했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선 후보까지 갔던 그런 원 책임도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공수처 설치나 이런 부분은 24년 동안 사실은 이뤄져 왔던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공수처 설치였는데요. 한 번도 이뤄지지 못했다가 처음으로 이뤄졌던 겁니다. 1996년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설치 입법 청원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어느 정부를 거쳐도 하지 못했었던 거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처음 설치한 겁니다. 저는 그 하나로도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던 사람이 왜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그 당시 검찰총장을 쳐내지 못했는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대통령이. 근데 왜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는 걸 지켜보면서까지 왜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당시 쳐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조국 장관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자면,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 맡게 되는 사람이 검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뒤로 법무부 장관을 팔 가능성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적은 민주당에서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을 정도로 아픈 그런 기억이 있었죠. 그럼 이런 조국 장관을 물리치면서까지 왜 윤석열 총장을 냅둬야 했냐? 왜 안 잘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감이 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설명이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부터 검찰에 대한 개혁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거에 대해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의해서 검찰 인사에 대해서 묻자 대통령은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은 굉장히 원칙주의자이고
그에 대해서 민주주의 체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인터뷰를 여러 가지 전문을 들여다봤을 때 원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의 이미 자리에 있었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쭉 그 후보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추천으로 올라온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임명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임한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민주주의 체계라고 볼 수 있는가? 그건 대통령이 독재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여담으로 이제 조국 장관이 아마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았더라면 그때 당시에 그 후보 추천에 대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그때 나도 인사청문회 사실 비슷합니다. 조국 장관님도 그거를 자기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던 게 큰 것 같아요. 인터뷰 전문을 들어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쇄 책임자로서 그 당시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올리지 말 거라는 후회라는 듯한 인터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사법부에 대한 수술을 바라잡아야 한다 이야기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높았습니다. 누구보다. 앞선 김대중 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 분노가 첫날에 눈물 나지 않고 정신이 없었지만 그 뒤로 하염없이 쏟아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검찰을 말하다라는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책까지 쓰면서 누구보다 그 갈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이 높았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이 숭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그러면 그걸 무너뜨리면서까지 그걸 개입해서 지켜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사실 비판이나 비난, 원망, 실망, 서운함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 민주주의의 이 앞선 역사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갈망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고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진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이 여러 가지 첫 번째 딜레마.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검찰을 다시 요직에 앉혀야 되는 딜레마. 그러려면 검찰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검찰의 리더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를 다시 검찰을 뽑아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졌고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야기를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체제의 역사에서 놓고 쭉 김대중 대통령부터 쭉 보고 오보면 어때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셀프개혁, 검찰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거 잘라내는 비리를 잘라내고 부패를 척결하는 그 아픔을 스스로 느껴야지만 검찰개혁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걸 지켜봤을 때 아니다. 이게 검찰들이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셀프개혁을 안 한다. 정치적 중립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킨다. 사실 검사들도 그들의 권력과 소유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권이 검사들을 이렇게 좌지우지 안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으로 막아야겠다 해서 제도적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결말을 노무현 대통령은 죽음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는 그 책에서도 느껴질 수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나선 공수처와 검찰 권한 축소, 검수완박, 이 수사권 분리를 이루려고 했고 검수처를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어요. 사법장 임명. 사실 그가 해오려고 했었던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앞에서도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단계별로 진행돼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윤석열 총장 후보를 임명하고 해임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법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두 부분이 아마 실망감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주의자 같은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놓고 봤을 때 누구보다 갈망이 컸지만 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자신이 개입하면서까지 해서 이루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텍스트를 적어왔어요. 텍스트를 제가 길게 적어왔는데 뭐라고 적어왔냐면 여기다가 하면 조금 벗어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이 이야기는 그 다음이고 자 이겁니다. 그렇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쓰라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의지가 있었고 갈망을 했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당면에 부딪힌 문제들과 현실에 대한 벽이 너무 높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에 그는 쓰라린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예, 많은 지금 민주주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자금의 시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한 지금 대통령 윤 정권에 대한 이런 살아린 비판 또한 감내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날선 비판과 화살을 정조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울분으로 가득 찬 자금의 화살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총칼로 변하는 순간 대체 그 누가 다음에 사법개혁을 위해서 감히 나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한 기득권과 맞서야 되고 조국 장관 일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그에 대한 모든 보도를 했었던 방송국과 기자들, 정치인들이 주변이 도륙이 났는데 정의는 살아있다. 언젠가 정의는 승리한다. 이 민주주의 희대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며 싸워왔던 사람에게 그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지금 대체 그 누가 이 다시 한번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장을 내밀고 나설 수 있겠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시도조차 겁나서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냈던 사람에게 야 그래서 잘했다 용기 냈다 너무 뼈아픈 경험이지만 우리는 또 다른 교훈을 얻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지 못할 망정 그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 뜯는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여쭤볼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반대로 야 이 녀석아 너가 문재인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안다고 그러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집단은요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었고요 한 집단은요 그 책임을 정가하기 바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민주주의에서 진보의 역사에서 민주당의 과거에서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넘쳐날 것입니다. 사법개혁을 이룰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며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법개혁이란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검찰이 달려들이 힘든 건 사실이라고 그 힘듦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반대로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같은 말로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법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총선 출마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저는 그 사법개혁의 속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청하고 싶은 게 민주당에 1년도 안 넘은 총선 출마자들이 있다면 사법개혁에 대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총선 출마자들은 모두 블루웨이브에다가 그에 대한 의지에 대한 글 칼럼이든 리뷰든 뭐든 작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개혁의 뜻을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당 후보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내놓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표를 모아줄 리가 없다라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고 싶은 이야기의 마지막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이 사법개혁의 분노가 사실 굉장히 컸어요. 사법개혁에 대한 분노와 필요성,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분노가 굉장히 컸지만 현실의 벽은 훨씬 단단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훨씬 단단해져 왔습니다. 그런 그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사법개혁에 대한 정말 강렬한 분노를 뛰어넘어서는 의지를 가져 그 의지를 넘어서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다시 한번 이 사법개혁에 그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마 제목부터 의아해 보면서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야 결국에는 너도 이재명 대표님 사람들이 얘 칭찬해 주니까 좋아하려니까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개딸도 아니고요 강성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원준도 한 번도 못 가봤고 이재명 대표도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조금 바라는 점이 더 많지 좋아하는 점보다 바라는 점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다음 대통령을 한 명 꼽아야 된다면 누굴 꼽을 거냐? 저는 단연코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앞에서도 엄청난 열정과 갈망에 있어서도 힘들었는데 그 단단해진 벽을 뚫으려면은 이에 대한 내성과 강렬한 의지를 넘은 신념이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 사법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에 있는 문재인과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길죠?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앞에서 왜냐면 이게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이 민주주의의 사법개혁이라는 게 문재인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선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이어져 왔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봐서 이 사법개혁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저도 한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의 검찰개혁 뭐 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개혁이고 성에 안 차는 검찰개혁이지만 민주주의의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한 것처럼 지나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단계 스텝을 밟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음 단계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비난을 한다면 그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우리 청년 대변인 친구들이 박지원 뭐 이야기 나오고 뭐 하고 나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과연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뼈아픈 리스크 가족이 다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희생정신을 딛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가 나을 것 같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 그럴 날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 명에 몰아야 된다 라는 야심찬 몰빵론을 다시 한번 제기해 봅니다. 저는 사법개혁 편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아닌 말로 사법개혁 말고도 잘한 부분은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못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비난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속 좁은 평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온 이 이야기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같은 말 다른 뜻을 쓰고 있는 이 사법개혁에 대해 다른 뜻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구별할 수 있게 이에 대해서 사법개혁에 대한 생각을 블루웨이브에 조금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꼭 올려주셔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고 이번에는 내 손으로 뽑고 내 손으로 매몰차게 다시 한번 비난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감사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론 저희 오늘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해석에 조금 비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사법개혁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훌륭한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사법개혁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발을 올렸다. 그리고 그 다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갈 수 있게끔 노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호 씨는 오늘 들었을 때 어땠나요? 아, 우리 대호 씨가 어제 열심히 준비하던데 준비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충분하다고 느끼지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채팅을 남겨주시면